자, B번에 1번은 who help 이거지. 아, 1번이구나. 그다음 2번은 can't fly. 그다음에 3번은 which 네, 뭐야? 이겁니까? 캑터스는 뭔것 같아요? 위치가 뭐야? 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person이 who죠? 그럼 person 한 사람이니까 he지. 그러니까 his를 붙여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신이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what이 있어야 되고, plant도 하나니까, which도 하나니까 여기를 gross로 해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2번 하지 말고 3번, 4번. 네, 2번하고 5번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네, 그 다음에 파리는 내가 방문하고 싶은 도시. 잘 봐라. 파리는 도시이다. 도시이다. 내가 방문하고 싶은 을 뒤로 보내면 돼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옷은 완전히 뒤죽박죽이니까. 어떻게 해석해? 파리는 도시인데 휘치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내가 방문하고 싶은. 그다음에 들었니 소리를 that 그 소리는 어디서 왔다? upstairs에서 왔어요. 언니는 입었다 청바지를 위치 그 청바지는 내가 주었어요. 언니한테 on her birthday 생일날. 그래서 이것도 내일 하겠습니다. 위치가 빠져 있는 이유를 이제 내일 설명을 해야 될까? 다음 시간에. 이걸 빼고 얘를 후로 고치고 얘를 토크로 고치고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더 매니 히니까 게임이니까 휘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까?